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. 주의 우리 다니 목사님 말씀처럼 그 향기를 우리가 진동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삶을 통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죠. 당신의 향기는 무엇이냐고. 하지만 그들은 떠나갑니다. 하지만 생명이 풍성한 자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생명의 그 풍성함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.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요.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내가 향기 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오늘 같이 찬송하면서 나아가십시다. 모든 입술 주를 찬양.